안녕하세요. 아이폰 iOS가 13.6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크게 변경된 내용은 두 가지로 애플에서 발표했는데요. 첫 번째 디지털 찾기 기능과 그 다음 건강 앱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. 디지털 찾기는 현재는 신형 BMW와만 연동된다고 하니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점점 범용성이 넓어지겠죠. 그 다음 건강 앱에는 증상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겨서 여러 건강 이상 증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 그런데 건강 앱도 그닥 많이 쓰지 않는 편인데요.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그 이외에 다른 소소한 버그들을 개선했다고 합니다.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. 이외에 알아두면 좋은 기능은요. 아이폰 업데이트 설정에 관한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. 설정에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그 다음 자동 업데이트 사용자화로 들어가면 전에는 바로 업데이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메뉴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운받는 메뉴랑 iOS 설치라는 메뉴가 따로 생겼습니다. 이제 전 다운받는 것은 설정하고 다운받은 후 원할 때 설치하도록 해두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앱에서 증상 메뉴가 생겨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애플 뉴스에서 오디오를 추가했는데요. 오늘자 애플에서 오디오를 제공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미국에만 해당되는 기능이긴 합니다. 혹시 미국 뉴스를 들으실 필요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요. 말씀드릴게요. 앱스토어에서 애플 뉴스를 검색 후 다운받은 후 실행하려고 하면 현재 지금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. 제한 기능을 끄라고 나오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설정 문제입니다. 설정에서 일반 지역을 미국으로 지정한 후 실행하면 앱이 잘 실행됩니다. 유료 서비스로 월 9.99불인데요. 한 달은 무료라고 합니다. 혹시 이용하고 싶은데 좀 전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와 앱이 실행되지 않으면 지역을 변경해 보시고요. 이번 애플 뉴스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니 역시 미디어 컨텐츠 강화가 앞으로 이쪽 산업에 큰 주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는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13.6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. 완전히 싹 변하는 iOS 14 버전은 언제쯤 나올까요? 7월에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제 그건 요원한 것 같고요. 9월 정도에 나올까요? 기대해 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iOS 13.6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